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영화는 파일럿입니다. 이 영화도 너무 지금 더워가지고요. 여름 2024년 8월인데 너무 더워서 뭔가 그 일찍 그 리뷰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컴퓨터 앞에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로워서 그래서 조금 시원한 시간대를 이용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일럿은 뭐 포스터에 나와있는 것처럼 조종석이라고 하는 이미 이제 검증된 엑시트 등을 통해서 검증된 코믹 연기에 특화된 배우의 이제 코미디 영화죠. 원탑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 뭐 다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만 영화 전체 구조 자체가 일단은 조종석이 연기하는 인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연출자는 김한결 감독이고요. 김한결 감독은 이 전작이 가장 보통의 연애예요. 가장 보통의 연애고 작품도 약 상업적으로 292만 정도 동원한 작품이니까 로맨틱 코미디로서는 상당히 성공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작품 이후에 약 5년 만에 이 영화를 개봉하게 됩니다. 파일럿이라는 영화를 개봉하게 되고요. 반응은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관객들이 요즘에 날도 덥고 세태도 힘들고 그러니까 좀 편안한 영화들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영화가 좀 그런 성향이라서 괜찮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한결 감독은 애초에 이제 그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코미디 장르 부분으로 인지도를 올린 감독이라서 계속 이런 그 장르 영화들, 코미디 장르 영화들을 계속 찍고 있는데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좀 장르물로서 뭔가 좀 특화된 감독들이 자꾸 나올 필요가 있죠. 자, 김한결 감독, 요 영화에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일럿의 전체적인 구조는 영화 자체의 장면으로 보자면 이제 수미상관을 거의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영화의 그 에필로그 부분을 제외하고 영화의 첫 부분이 이 한정우 캐릭터, 조종석 연기하는 원래의 중년 남자인 한정우가 일종의 한정미라고 하는 여성 캐릭터를 연기해서 일종의 항공사에 재입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이 두 항공사가 살짝 다른데요. 그 배경도 있다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한정우가 그 되게 유명한 인사고 파일럿으로는 되게 유명한 인사고 뭐 조종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영화가 서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사람이 되게 자기중심적인 인물이고 주변에 관심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던 걸로 내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한정우가 성 역할 체인지를 통해서 여성의 삶에 대해서 또 이해하는 부분도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 인간으로서 성숙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장하게 되는 성장서사가 조석이 이제 중에 익숙한 장르적인 특성이기도 하고 이 한동안 그 거대한 어쨌든 해프닝들이 펼쳐진 다음에 이 사람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성격이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우가 그런 대소동국을 거친 다음에 하나의 인간으로 성장하게 성숙하게 진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변 인물로 일종의 이 한정우의 대체점, 한정미라고 하는 인물의 대체점에 있는 인물로 직장 동료죠. 언니와 동생 관계가 되는 윤슬기 캐릭터가 있고요. 이 캐릭터는 여성들이 사회생활 겪으면서 얻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마케팅적으로 이용되기만 할 뿐 실질적인 보장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뭐 영화에서는 역시 심각할 정도로 그 얘기를 깊이 파고들어가지 않고요. 이 대사 등을 통해서 대사나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될 수 있겠고요. 이 동생이죠. 한정우의 친동생이자 뷰티 유튜버로 등장하는 게 이제 이런 계열의 연기. 이 되게 빠른 스피디한 그 스크루블 코미디 스타일의 대사들을 툭툭 던지면서, 이 티키타카를 이룰 수 있는 캐릭터로 이제 한선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요 인물이 이제 현실 남매의 캐릭터. 우리에게도 익숙한 요즘에 쇼폰 같은 데서도 많이 활용되는 그 캐릭터들의 모습들을 둘이 잘 연기하고 있는 거죠. 조종석과 한선화 두 캐릭터가 한정우, 한정미 남매로 등장해서 서로 티켓색깔 잘 이루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이 있고요. 서현석 캐릭터는 이
한정우, 조동석의 일종의 그 초반부터 공군사관학교 후배고, 한정우가 그 이 한국항공이라고 하는 그 대형 항공사 비교적 근무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일종의 그 LCC에 해당되는 저가 항공사에 해당되는 한에어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대한 한국항공에 근무하고 있고 더 유명 인사인 선배 한정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기 따르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실제로 속내는 그렇지 않은 인물로, 되게 속물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하우드는 되게 멀쩡한 인물이고, 신승우 배우는 되게 DP에서 인상적인 무시무시한 역할을 담당했던 걸로 유명했던 배우죠. 영화에서는 그 외모와 달리 되게 가볍게 일종의 등장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영화가 생각보다는 되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되게 가벼운 코미디로 이제 대중들은 물론 이걸 변문과 별점을 크게 참조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임수연 평론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반페미니즘과 백래시, 성평등에 일반 취한 마케팅이 혼자 한국 사회 난쟁에 추출한 코미디라는 표현이 되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뭐 입자평행이라고 하는 형식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이 한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영화 속에 잘 스며들게,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스며들게 만들어낸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제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이 더스트 오프만이 나왔던 투시라는 영화가 좀 생각이 났고요. 모티브가 뭐 됐다기보다는 뭐 이후에 뭐 그 성 역할 체인지 같은 거를 많이 한 영화들은 상당히 많은데, 되게 화장실 코미디나 성적 관련된 코미디들이 상당히 많은데, 고전적 의미에서는 로맨스 느낌이 있습니다만, 더스틴 호프만이 캐스팅이 안 돼서 여성 배우를 연기하는, 여성 이제 여장을 하고서 배우를 연기하는 투시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이 영화 시드니 폴락의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 이혼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할머니를 연기했던,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했던 미세스 다우파이어, 지금은 이제 뮤지컬 코미디로도 뮤지컬로도 올라오고 있는 영화, 그죠? 그 크리스 콜럼버스의 미스터 다우파이어 같은 영화가 좀 생각이 나는데, 파일럿도 상당히 건전한, 그러니까 화장실 코미디로 가지 않아서 이 영화가 좀 넓게 소구되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현실 감각적인 측면, 그러니까 21세기 한국,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2024년도 한국의 그런 상황들이 잘 스며들어 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러브라인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관계 자체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코미디적인 요소들, 에피소드들을 보여주는 장면들, 웃기는 장면들은 당연히 이 여장 체인지라고 하는 코드와 결합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이 코미디입니다만, 그럼에도 선은 넘지 않는다라는 게 이 영화의 장점인데,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덜 웃겼던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확 넘어가지 않아서. 그리고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그 웃기는 코드들의 장치들은 이미 좀 저한테는 익숙한 코드들이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이런 식의 코미디들이 많았냐 하면 또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뭐 많은 관객들 입장에서는 또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명들의 그 같이 본 관객들 중에서 상당히 반응들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뭐 깨깨거리면서 본 부분들은 꽤 있습니다. 자, 파일럿이라는 영화, 일단은 이 한정우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영화의 현실감을 좀 확 깨게 만드는 게 인기 토크쇼죠. 그 유퀴즈가 앞부분에 쫙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재석 배우가 나오고요. 유재석 그 뭐죠? 예능인이죠. 유재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같이 공동 진행자. 답답하시죠? 지금 말씀하시다가 그걸 생각이 안 나요. 네, 조세호죠, 조세호. 옛날 양배추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유퀴즈는 사실 안 보거든요. 근데 유퀴즈에 되게 입지전적인 파일럿에 등장하는 장면 참 시작합니다. 되게 유명 인사라는 거죠, 한국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이게 현실감이 확 올라가요. 그 익숙한 장면과 구도가 그대로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동석 배우가 최근 들어서 유퀴즈 다시 나왔더라고요. 그 장면이 확 떠오르면서 이제 그런 인물로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자기 일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되게 아나무인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회식 장소에서 하는 실수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나락에 가게 됩니다. 요즘 사태를 보여주는 장면이 좀 앞부분에 좀 나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셀카를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근데 셀카를 찍고서 이렇게 필터를 써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만드는 장면을 보면서 이 한정우가 되게 어이없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필터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한정우가 나락으로 가게 된다고 그랬는데, 한정우의 잘못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아주 크다라고 말하기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의 인식이 잘못되었던 부분들은 있죠. 그래서 그런 좀 인간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이해도 이 영화에 좀 있다는 점이, 영화에, 그러니까 뭐, 아주 공격적이지 않은 정도의 주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한정우라고 하는 인물, 물론 이제 조동석 배우가 연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익숙하고, 워낙 능숙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설득력 있는 연기를 펼치는 인물이기도 하고, 뭐 사실은 이제 여장하는 것 자체는 설득력은 사실은 좀 없죠. 뭐 우리 사회가 이런 그런 변신을 쉽게 못 잡아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공사 같은 데서 어떻게. 하지만 뭐 영화에서는 어쨌든 뭐 좀 이건 일단 넘어갑시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는 정도의 설정들을 던져줍니다. 뭐 나름대로 신체 검사도 동생이 대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취해요. 자, 어쨌든 한국항공에서 이제 이 사람은 갑자기 해고가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파일럿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연봉도 많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정호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 집도 마련하고 자기 이제 남은 가족, 결혼한 다음에 남아있는 가족인 동생과 엄마,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대출금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장 생계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니까, 실직하게 되니까 이제 일자리가 막막해져 버렸다는 측면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이 평소에 아나무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부인에게도 이제 거의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혼도 당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재취업을 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항공사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현실 풍자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항공사 이름이 실제로 없는 항공사입니다. 한에어라는 항공사가 등장을 하고요. 이 사람이 원래 있었던 항공사는 한국항공이거든요. 근데 한국항공과 한에어라고 하는 건 그 대형 그 항공사, 뭐 솔직히 말하면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그대로 연상시키죠. 그들 사이에 형제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던 것이 사실이고, 그 형제들이 뭐 되게 많은 문제, 그 사회적 이슈를 몰고 왔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상시키는 장면을 합니다. 똑같진 않고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앞부분에 그런 설정들을 던지고요. 그런 좀 왕자들 간의 싸움에 휘말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전력 때문에 이 사람은 재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아까 이 영화에서 이제 표현한 부분들인 거죠. 계속 메시지가 오고 뭔가 결제해야 되고요. 뭐 이런 부분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에서 결국은 이제 집에서 쫓겨나게 된 한정우는 이제 자기의 원래 동생과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게 되는데, 엄마는 집에 부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재밌는 지점이기도 한데, 이 엄마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 요즘에 우리 저기 노년의 여성들 중에, 노년의 여성이나 남성들 중에 뒤늦게 이제 덕심이 폭발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되게 몰입하는 형태 있지 않습니까? 뭐 이명웅 씨라든가 뭐 이찬원 씨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몰입하시는 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 현상을 또 영화에 쑥 집어넣는 것도 재미있어요. 뭐 여기서 영화에서 실제로 이찬원 배우가 아마 그 공개된 그 영화 영상 속에 등장하지 않은데 마치 본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사람의 어머니가, 한정우의 어머니가 이찬원의 그 열렬한 팬으로서 뭐 유튜브 활동들을 하는 정도로, 성기순례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이제 이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던 자식들과 달리 이런 이찬원 같은 그런 캐릭터에 이제 몰입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꼭 어머니로서, 모성으로서라기보다는 자기를 찾는 과정으로 또 이해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 한정우 캐릭터가 엄마라고 이제 두 남매가 부르면 엄마로 부르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묘사하는 측면도 좀 재미있는 측면이고요. 뭐 영화의 모티브는 되게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한정우가 되게 나락에 간 상황이기 때문에 술에 취했고, 취한 상황에서 그냥 A씨, 그 이제 힌트를 들어요. 면접장에서 여성 캐릭터로 이제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듣죠. 후배로부터 들으면서 여성 캐릭터, 여성 파일럿을 자꾸 선호하고 있다. 이제 그 한해월에서 기장이 아니라 경력직이 아니라 이제 부기장을 이제 뽑는데 여성을 좀 선호하고 있다. 라는 말을 듣고서 여성으로 자기 동생의 이름으로 이제 지원하게 되는 거죠. 영화의 이제 그 코믹한 요소들은 이 여장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그 유명한 남성 배우인 조정석이 이제 이 동생 캐릭터죠. 한선호가 연기하는 한정미의 이름을 빌려서 마침 또 동생은 뷰티 크리에이터고요. 화장수를 빌어서 이렇게 변신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앞부분에 아까 언급드렸던 어머니 캐릭터죠. 어머니 캐릭터가 나중에 되게, 되게 중요한 모티브를 중요한 요소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뭔가에 집착해서 산다기보다는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 장면은 되게 고전적인 코미디고 예고편도 이미 쓰이고 있어서 뭐 익숙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뷰티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정미 캐릭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영화에 이제 그 예고편에도 언급이 됩니다만 연희라고 불리게 돼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는 시퀀스가 이제 요 시퀀스 되겠습니다. 요 지금 전단지를 받아가지고 막 던지고 있죠. 이런 캐릭터들은 뭐 익숙하지만 또 꽤 유쾌하게 연출되어 있어 뭐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부담 없이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장면 같아요. 자, 영화는 실제로 뭐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가벼운 톤으로 진행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뭐 깊이 있지만 이 영화에도 잘 잡고 있는 주제가 이제 여기 이 윤슬기 캐릭터인데요. 이 윤슬기 캐릭터가 면접 장면에서 이렇게 면접 장면 지금 면접 여기 있죠. 면접 장면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항공사에서 여성 파일럿을 선호하지만 결혼 문제를 물어봐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을 것이고 뭐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여성성을 억압하면서 채용을 하는 대로 맞춰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인용을 갖다가 이제 이 한정미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가하고 있는 그 여성성의 특징들을 갖다가 억눌러야만 취업 전선에서 유리하다고 하는 측면들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뭐 상당히 가볍게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장면을 다시 반복한다는 점에서 영화에는 그 부분들이 꽤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또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정우 캐릭터는 애초에 그런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고요. 이 한정미가 됨으로써 그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의식의 영리한 연출적 지점이고요. 그 한정미 캐릭터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캐릭터, 신승호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에게도 일종의 이 사람은 허드는 멀쩡하지만 그냥 그 여기장만 되면 약간 껄떡대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요. 물론 뭐 우리는 영화적 설정이죠. 자기 선배를 못 알아본다는 건 설정입니다만 몰아보지 못하고 상상을 하지 못하고 한정미한테도 일종의 껄떡댑니다. 껄떡대고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일종의 영화에서 재치 있게 표현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 사람이 말할 때 마치 개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개소리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한정미가 대응을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헛소리다, 개소리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언급하는 등의 장면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걸 재치있게 묘사하는 장면도 영화에서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자, 영화에서 이제 일종의 우리가 고전적인 흥미의 남녀관계에서 로맨스 라인의 형성에서 웃음을 뽑아내는 장면들은 사실 있어요. 성체인지에서 둘이 가까워지게 되고요. 둘은 일종의 그 이 연인 관계까지 전혀 아닙니다만 좀 여성적인 연대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음주 가무를 하는 시간이 생기니까 거기서 일종의 한정민은 이제 되게 그 특유의 끼를 숨기지 못하고 막 까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 장면에서 이제 일종의 그 술에 이제 만취하게 되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농담을 이제 던지는 거죠. 장남인 제가 이러면서 말을 계속 고쳐가면서 이제 취했으니까 말이 술술 나오다가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이 이제 숯불 장면이라고 하는 장면에서
둘이 이제 포옹을 하면서 일종의 그 성적인 농담 같은 게 슬쩍 나옵니다. 노골적이진 않지만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 영화에서 이제 재밌는 요소들로 이제 코미디적 요소들로 사용이 되고 있죠. 뭐 비슷한 익숙한 코미디로는 이 칠순 장면도 등장하는데요. 둘이 친한 친숙한 관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칠순 잔치, 이 어머니야 한정우의 칠순 잔치에도 오게 되고요. 이 어머니가 결국은 이제 한정미의 그 모습도 발견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진도 찍고 친숙하게 되고 그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서 동생이 또 같이 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칠순 잔치에도 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옷을 계속 갈아입으면서 나타나게 되고 이제 이 사람의 정체가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죠. 이제 둘은 이제 그 전에도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영화의 코미디적 요소들을 활용한 에피소드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영화는 이제 영화의 이제 대단원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추락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종의 위급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한정우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지금 응급실에서 깨어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조종사로서 영웅이 되는 거죠. 승객들을 구하게 되면서 영웅이 되지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제 실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 영화의 이제 결말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더 나갈 것인가라는 이야기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캐릭터도 이제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고요. 자,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뭐 어떻게 보면 그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비행만 할 수 있다면 모두 상관없다. 뭐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데, 유명세의 취한 장면이라든가 그런 장면들도 풍자를 하면서 이 영화의 결말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를 좀 더 너무 많이 얘기하면 또 스포일러로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영화 전체적으로 얘기해보자면, 뭐, 이 정도로 줄거리는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친숙한 영화고요.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피드백 사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영화 자체의 구성이 앞에 수미상관 속에서 피드백으로 쭉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 속에서 기승전결이 분명히 다 들어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애초에 설정 자체가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차피 좀 컴프러치를 하고 내려가야 되는 거고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이 영화 자체를 전혀 즐길 수가 없죠. 그 영화, 이 영화의 요소들을 즐기면서 그 속에다가도 깨알같이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들을 잘 집어넣었다는 게 또 이 영화의 나름대로 시대 정신이고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인물이 양면성이나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캐릭터들이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의 영화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갖다가 이해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윤숙이 캐릭터 역시도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겪었던 전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이 한정미와의 접점을 통해서 그런 좀 이해가 영화의 마지막 에필로그 에피소드에서 어느 정도 생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영화의 결말은 에필로그에서 모두들이 행복해진다는 설정 자체로 마무리를 하니까 대중영화로서의 결말은 뭐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균열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정우가 결국 영화의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그 결말은 어쨌든 간에 자신의 삶을 대신해서 하고 싶었던 삶을 대신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처라는 게 과연 좋은가? 라는 열망인데 영화에서는 일단은 좋은 걸로 나옵니다. 좋은 걸로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약간 그 상업 영화적인 좀 봉합적인 요소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죠. 그건 뭐 어떤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합이라는 것은 그 뭔가 완벽한 결말이라기보다는 이 정도의 마무리를 한다라고 닫아버리는 거죠. 갈등 요소로 이제 여기서 이제 묶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파일럿도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영화를 역시 무슨 뭐 대단한 마스터피스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업영화적 코드에 맞춰서 그래도 상당히 약간 잘 만들어낸 영화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좀 밋밋하다는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막가포 코미디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 대중적 입장에서 보자면
더 쉽게 접할 수도 있겠죠. 저는 약간 뭐 핸섬 가이즈 같이 좀 더 막가파 저기 코미디를 더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유치한가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파일럿은 뭐 좀 온 가족들이 가서 볼만한 뭐 그냥 가벼운 즐거운 영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한국사를 읽을 수 있다면 좀 더 흥미로운 영화적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소마 시네마였습니다.